196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시된 냉장고는 지금의 7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120리터 용량이었습니다. 10년 만에 혁신 폴리우레탄 삼성 냉동 냉장고. 여기는 냉동실. 여기는 냉동실. 그때보다 가구당 식구수는 줄었는데 냉장고 새로 사고 음식 맛 달라졌어요. 싱싱한 맛. 냉장고는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갔죠. 냉장고. 요즘 900리터짜리 거대한 냉장고에 김치냉장고까지 부엌을 차지한 지금 이상하게도 냉장고와는 더 비좁아졌습니다. 여러분의 냉장고는 어떤가요? 자,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. 저희 집에 처음 온 손님들의 시선은 대부분 그곳에서 멈춥니다. 바로 저희 냉장고입니다. 첫 반응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, 정말로? 다들? 네. 정확하게 몇 리터죠? 60리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집에 냉장고 사이즈 보면 아시겠지만 600리터, 800리터 양문형 사이즈는 그 정도 되더라고요.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니까 굉장히 네. 작은 편이죠. 그래서 냉장고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고요? 보세요. 이 냉장고도 충분히 넓습니다. 담겨있는데 꼭 필요한 거?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것들만 넣어놓고요. 재료를 넣어둘 일도 없고 요리를 하고 남는 재료도 없고요. 집에서 얼마나 밥을 안 해먹고 살면 냉장고가 이리도 소박하냐 싶으시겠지만 우리만큼 매 끼니 꼬박꼬박 열심히 챙겨 먹는 부부도 아마 흔하지 않을 겁니다. 지금 바로 먹을 건데 바로 먹을 거면 자반이 낫죠. 네. 자반 한 마리만 주세요. 6,000원. 둘 다 글을 쓰는 일이 직업인 우리 부부는 매일 이렇게 함께 장을 봅니다. 평소에는 딱 진짜 한 끼만 타는데요. 예. 오, 이거 고등어는 한 손씩 파시거든요. 예. 그 두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. 아. 그래서 한 끼에 한 마리, 또 예. 한 저녁에 또 한 마리 고서 먹어야 돼요. 신혼 초엔 저희에게도 두 개의 문이 달린 커다란 냉장고가 한 대 있었습니다. 냉장고를 처분한 건 2년 전.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긴 여행을 떠나면서였죠. 근데 저희가 저희 냉장고를 따로 이구서 여행을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같이 사는 집주인이 이 냉장고 한 칸을 너희들 써라 라고 해서 그것만 쓰고 살았는데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. 저희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. 전엔 그 큰 냉장고도 늘 꽉꽉 차 있었으니까요. 직장 생활 바쁘니까 주말에 같이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봐서 일주일치를 재워놨었거든요. 네, 일주일 저희가 이만큼 먹겠지라고 생각해서 사들고 오면은 주중에 회식도 있고 야근도 있고 하면은 집에서 밥 해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. 뭐 요리되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그러고 살았구나라는 걸 처음 인지했었어요.